며칠 후 다양한 약재들이 가득한 시장 이곳에서 갑부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오랜만에 나들이라도 나선 건가요? 아내와 함께 나온 정화 씨. 맛있어요? 예, 맛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금산에서 인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가끔 이렇게 짬을 내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는데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네요. 맛있죠? 맛있어요? 맛있죠? 네. 네. 연애하는 것 같아요. 주말마다 여행을 다녔던 부부. 이젠 옛날 일이 되었는데요. 정화 씨는 연금까지 포기하고 사업을 시작한 탓에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천궁이라고 하셨나요? 네, 천궁이요. 냄새가 네. 이거 되게 은은한. 그렇죠. 국산은 12,000원. 네. 어디에 쓰려는지 약재 찾기 삼매경인 부부. 팔각향은 어디 있어요? 팔각향이었어요. 예. 혹시 아내를 위한 보약인가요? 어우, 향 진짜. 어우, 이거 되게 향이 있는데? 향기로운 향이. 지금은 테스트하는 기간이라 이것저것 좋은 향을 맡아서 좋은 것을 넣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설마 했지만 황토판을 위한 약재라니요? 이거 화력제 막 황토판에 넣으신다는데. 아, 글쎄요. 비싼데 왜 넣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새로운 황토판을 위해 연구 중인 갑부. 한참 테스트 기간인데요. 팔각회향을 곱게 갈아서 넣을 계획. 황토와 색이 같아서 티도 안 나고 딱 좋은데요. 단순히 향뿐만 아니라 심신의 안정과 힐링을 위해 개발하게 됐다는 정화 씨. 황토판의 무한한 변신이 기대됩니다. 드디어 차트를 드러낸 황토판. 어때? 괜찮네. 화장감이 나네. 그치? 네. 좋네요. 괜찮지? 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행복한 상상도 해봅니다. 일반 황토판보다 가격이 더 비싼가요? 가격이 좀 비싸야 되겠죠? 비싼 게 들어갔으니까. 황토판의 인생을, 노후를 건 정화 씨. 연구와 실험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